나무기의 웃기는 일상. 서울이 들어가는 단어 다섯 가지를 말해보세요. 서울대, 서울역, 서울숲, 서울랜드, 마지막 서울스토어. 빠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스토어 업로드 한 게 여름이었죠. 겨울옷을 살 때가 됐는데 마침 또 이게 또 서울스토어에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겨울옷을 이만큼 샀습니다. 적립금으로 150만원을 집어넣어 주셨고 서울스토어는 할인 쿠폰도 매달 지급을 하고 친구 할인 코드로 5% 할인이 가능해요. 추가 할인이. 그래서 제가 할인을 받을 대로 다 받고 15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실제 정가로 따졌으면 요 가격. 일단 여기 보이는 제일 큰 박스 이거는 비어있어요. 짜자자잔 짜잔. 패딩이에요. 르꼬끄. 너무 추워서 뜯어 입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거 꺼내 입을 때는 한 11월 말쯤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옷 입는 거 세탁소에다가 전부 다 맡겨놨거든요. 맡겨놓자마자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꺼내 입었어요. 되게 따뜻하고 기장도 엄청 길어요. 롱패딩이 유행이 지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유행하기 전부터 입었거든요. 자, 그리고 르꼬끄 두 개구나. 르꼬끄에서 또 같이 산 게 요게 아마 슬리퍼일 건데 무디아이. 무디아이라는 슬리퍼고, 오! 귀엽다! 베이지 색깔. 짜잔! 집 앞에 슈퍼 나갈 때나 아니면 뭐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신발 신고 나가는 것보다 슬리퍼 신고 당연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게 뭐죠? 아, 향수다! 원래 서울스토어에 향수가 명품 향수들 있죠? 그런 거는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막 엄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샀어요. 요것은 지미추! 지미추 우먼 EDT인데 근데 저는 향수가 왜 남성 향수, 여성 향수가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구, 사실 이게 말이야 향수란 것은 내 코에 좋아야 되는 게 향수잖아요. 근데 저는 남성 향수 중에서 냄새 맡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독하고 아 냄새 너무 좋다. 그냥 내 코에 좋으면 뭐 내 향수지. 뭐 지미추 우먼이든 맨이든 뭐. 그 다음에는 뭘 꺼내볼까요? 요거? 요거 많아 보인. 으아! 뭐가 다 같이 온 거겠죠? 여기서 하나씩 꺼내볼게요. 아 TWN! 제 서울스토어 언박싱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TWN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 양털이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유행에 둔감해가지고 이게 유행을 하나 저게 유행을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양털은 확실히 알 수 있어. 어딜 가든 다 양털이야. 양털 자켓을 하나 사봤어요. 안 까면 이렇게 양털이고 밖에는 이렇게 까만색. 바깥에까지 양털로 돼 있는 건 아직 좀 저한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한겨울에는 안 되려나? 아니다, 이 정도면 한겨울에도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TWN은 항상 이게 좋아요. 목이 약간 여유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의 옷들은 이제 저한테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목을 여기를 잠그면은 목이 여기 와.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 다음 옷은 바깥에까지 양털로 돼 있는 건 아직 좀 저한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바깥이 양털인 것도 저는 입을 수 있습니다. 바깥이 양털인 걸 또 샀네요. 요거는 후드티예요. 요런 디자인이고 요렇게 요건 한번 지금 갈아입어 볼까요? 맨살엔 못 입어. 지금 제가 안에 받쳐 입을 옷이 없어서 맨살에 입었더니 너무 까끌까끌하고요.
아무튼간에 그 다음 것은 히터 밴드 슬랙스. 이건 바지다. 짜잔. 또 있다. 저는 밖에 양털이 달린 걸 좋아하나 봐요. 난 밖에 양털 달린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건 집업이구나. 이건 집업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누빔 처리돼 있고, 끝. 근데 TWN이 더 있을 거거든요. 제가 더 샀는데. 이것은 더 모스트 후드 아이보리 색상. 그냥 이렇게 왼쪽 가슴 부분에 이렇게 패치 하나 붙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 후드티는 요거는 이름이 뭐냐, 코일 라벨 후드. 요거는 까만색. 요거는 이제 오른쪽 가슴에 노란색으로 글씨들이 써져 있고, 왼팔에만 요렇게 뭐가 잔뜩 적혀 있네. 제이엠 스트랩 워싱 코튼 팬츠 베이지 색상. 면바지고요. 이게 벨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벨트가 달려 있진 않겠죠. 사실 이거 벨트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가방에, 백팩에 달려있는 그거 있죠. 짜잔! 그리고 요것은 벨크로 슬리브 후드 크림 색상. 슬리브에 진짜 벨크로가 달려있구나. X자로 희한한 모양이 들어가 있고, 오른팔에도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브랜드 머시기 아니에요. 저 TWN에게 돈 받은 적 없고요. 이거 다 제가 고른 거예요. 요것은 리핏 켈리 후드 코코아. 제가 후드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왔고 가리기에 용이하잖아요. 왼쪽 가슴에 무언가 있고, 말고는 뭐 딱히 별다른 게 없어요. 하고 요것은 리피켈리 후드.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르게 두 개 샀나 보네요. 그럼 잠깐만, 저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너무 가슬 가려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뜯어볼까요? 아스틱 세미 오버 푸퍼 숏패딩 카키 브라운 색상. 요것은 롱패딩 아니고 숏패딩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거 잘못하면 좀 깔깔이 색깔 아니에요? 아우, 근데 폭신폭신하다. 그리고 요것은 뭘까요? 아! 아모레 퍼시픽을 또 뚫었더라고요. 요거는 에뛰드 거예요.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베스트 러브드. 그 되게 사랑 많이 받았던 제품들 팔레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리가 있나. 색깔 구성 대충 봐도 되게 좋지 않나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적립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산 거예요. 아! 김나무 컬렉션에 뭐를 하나 또 추가를 시키려고 요거를 샀고요. 옵틱스 뮤지엄 눈알 가리개 레트로 복고 라운드 선글라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제가 예전부터 롬앤에서 좋다고 했던 거 있죠. 롬앤 쿠션 퍼프들. 그리고 쿠션 리필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롬앤 쿠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머지. 이거 다 아이라이너. 몇 호지? 3호 커피번. 머지 아이라이너가 진짜 최고예요. 제가 지금까지 백화점 것도 많이 써봤고, 로드샵 거 많이 써봤고, 인터넷 브랜드 뭐 좋다 하는 거 다 써봤는데,
요게 제일 좋아요. 머지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얇은 애들이 좀 있구나, 밑에. 더 스토리, 스탠다드, 스웨트셔츠, 블루. 그냥 맨투맨이네요. 블루 색상. 제멋의 테이퍼드 핏 슬랙스 까만 색깔. 이거는 여름용인데. 아주 살랑살랑하니, 부들부들하니, 이게 헐렁헐렁하니,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싹 보면 이게 빛이 보여요. 빛이 빛이는. 요거는 딱 봐도 반팔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만색 그냥 무지 반팔 8장. 제가 이거 저번에 여름 하울 했을 때도 이거 샀어요. 잠옷으로도 오케이, 안에 받쳐 입을 때 오케이, 뭐 어디든 오케이야 이거는.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약간 스파 브랜드 같은 데 가면은 지퍼백에다가 티셔츠 한 3장인가 담아가지고 10,000원 뭐 이렇게 팔잖아요. 10,000원, 15,000원? 근데 그거는 사실 빨래 몇 번 하면 애가 다 늘어나고 목이 다 늘어나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티셔츠. 이거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색깔도 되게 다양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트레이닝복 바지. 이것은 플루크 어드벤처 와이드 스웨트 팬츠 바지인데 여기 이렇게 어드벤처라고 적혀 있어요. 하고 이게 트레이닝복 바지가 또 있거든요. 요걸 것 같은데 요거는 어커버. 요거는 제가 사이즈별로 샀어요. 집 앞에 나갈 때, 분리수거하러 갈 때, 뭐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을 때, 잘 때.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제 두 개를 샀고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지금 촬영만 거의 2시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제 거 아니고 봉석이 거예요. 오더플리즈 양털 자켓이라네요. 뭐 촬영할 때 이게 옷 입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밥 사주거나 아니면 용돈 주거나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옷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봉석이 것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